지난해 12월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도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A씨의 손자가 숨졌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 중입니다. 유가족 측은 급발진 사고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차량 재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터져나와요. 그래서 전화통화로만 어머니의 현재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소송 과정에서 유족 측이 신청한 두 가지 감정이 시작됐는데 관건은 급발진 사고의 쟁점인 운전자 과실과 차량 결함 여부 입증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청한 사고 기록 장치와 음향 분석 감정을 채택해 체계적인 분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근거로 쓰이는 사고 기록 장치의 신뢰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0km에서 100km까지 그 빨리 가속하는 그 동영상에 녹음되어 있는 엔진 소리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이 음향학적 특징이 상호 간에 동일하지 않다. 하지만 제조사 측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차량 결함은 없고 돌발 상황 시 급가속을 차단하는 장치인 BOS 기능이 장착돼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았다면 가속이 바로 멈춰 차량이 제동됐을 거란 입장입니다. 감정 결과는 오는 8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이게 안 돼! 고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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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은 앞차를 추돌하고 600m를 더 진행해 지하 통로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구는 숨졌습니다. 운전자와 가족들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운전자 가족들은 재판부에 자동차의 사고 기록 장치인 EDR의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5초 동안 가속 페달을 밟으면 5초 후에는 140km, 150km가 됐다고 봐야 그게 당연하다. 근데 116km로 6km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은 EDR이 잘못 기록한 것이다. EDR의 신뢰성이 상실된 것이다. 또 전방 충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자동 긴급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차량의 굉음이 정상적으로 급가속할 때의 엔진 소리와 다르다며 음향 분석 감정도 신청했습니다. 도현군의 아버지는 법원이 공정하게 원인을 규명해주고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달라는 17,000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시는 제조사가 방관하고 묵과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낸 감정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다음 달 27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교통안전공단에 신고된 급발진 의심사고 766건 가운데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손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난 도현군의 할머니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변호인과 함께한 할머니는 처벌을 막아달라는 7천여 장의 탄원서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고로 손자를 떠나보낸 지 세 달여 만입니다. 어머니가 다시 기억해내야 될 끔찍한 아픔과 기억과 그 고통의 아픔을 정말 이번 조사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고요. 경찰은 국과수 분석을 근거로 사고 차량에 결함이 없었고 운전자가 1차 추돌 전 변속기를 중립인 N으로 바꾸고 다시 주행 모드인 D로 변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려서 블랙박스에 녹음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 긴급 제동 장치 AB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궁색한 변명을 찾으려고. 할머니는 기어를 주행 상태인 D로 놓은 채 계속 주행하다 애타게 손주의 이름을 부르던 순간 중립으로 변경을 시도했지만 기어가 말을 듣지 않아 바꾸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족 측은 또 국과수가 사고 기록 장치만 보고 다른 부분은 살피지 않았다며 조사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는 한편 경찰은 국과수 보고서와 소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인 할머니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연 뉴스 김도훈입니다.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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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의 이름을 애타게 불러보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나 60대 운전자인 할머니가 크게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손자 도연군이 숨졌습니다. 중간 그 모든 기억이 없으셨었어요. 그리고 도연이도 당연히 괜찮은 거라 생각을 하고 계셨고. 사고 직후 유가족은 차량 전문가를 찾아 급발진에 대한 확답을 받았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차량 결함 입증은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의 몫입니다. 도연이를 생각하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우리나라만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 책임 입증을 소비자가 해야 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연군의 아버지는 최근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 개정 청원을 냈고 6일 만에 국민동의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도연이 사고를 통해서 또다시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5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한 청원은 조만간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인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음 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유족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주원뉴스 김도훈입니다.